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도 사랑스럽게 해서 이복음 역을 맡은 이현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나에게는 이렇게 짝사랑을 할 만큼 멋있어 보여야 됐던 인물이었고, 서원이에게는 정말 편안한 형이지만 친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존재해 있어야 되는 캐릭터였기에 그 둘 앞에서는 되게 좀 편안하고 밝고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점점 그 후반으로 이제 진행이 될수록 이보겸이라는 캐릭터의 약간 실상처럼 숨겨진 비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, 그런 부분이 어떤 반전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방송분으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편집이 된 장면일 거예요. 근데 이제 서원이와 보겸이가 식당에서 서로 밥을 먹는데, 이제 보겸이가 서원이한테 되게 막 애처럼 막 장난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찍을 때 제가 너무 막 쑥스럽고 이래서 NG를 한 대여섯 번 냈어요.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창피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,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또 어떻게 기회가 돼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또 재밌으실 텐데, 제가 한번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. 우선은 두 분 덕분에 정말 현장에서도, 그리고 촬영 없는 이런 사설에서도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, 그리고 또 현장에서 같이 연기를 하면서 많은 걸 또 느끼고 많은 걸 배우고 그런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해나와 서원이와 보겸이의 이런 케미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뭘 어떻게 더 막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몇 가지를 나누긴 했지만, 그냥 서로들의 호흡이 너무 잘 맞고 좋았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, 기대했던 만큼 저희가 잘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드라마를 이제 미리 조금 1, 2화 정도를 봤거든요, 지금. 그래서 그런지 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 개나 아와 너무 그냥 찰떡이에요. 그래서 다른 강아지가 사실 잘 떠오르지 않고요. 그리고 서원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은우 씨 같은 경우는 이 서원이라는 캐릭터가 때로는 조금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조금 뭐 뚝뚝한 구석도 있는 그런 모습이, 그렇지만 또 날카로운 것 같고 멋있는 그런 표현으로 가자면 약간 그런 허스키 같이 약간 애완견이나 날카롭게 멋있는 그런 강아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냥 좀 마냥 많이 밝고 밝은 모습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근데 골든 리트리버 뭐 참 좋아해요. 제가 키워본 적은 없지만 너무 예쁜 강아지가 있습니다. 네요, 뷰 해외 시청자 여러분들, 오늘도 사랑스럽게로 인사드립니다. 저희 드라마 정말 귀엽고 재밌고 그리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드라마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재밌게 즐겨주시고 저희 드라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